대선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트럼프 쪽에 유리하지만 선거는 더욱 타이트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트럼프 후보의 약진을 가장 먼저 보도한 뉴욕타임즈 여론분석가 네이트 콘 씨는 최근 쏟아지는 공화당 성향 회사의 여론조사가 평균 여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흑인 남성에 이어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 이슈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펜실베니아주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줄이고 30분 이상 음악을 틀자 해리스 후보 측이 공격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의 골리기 전매 특허를 해리스 측이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조지아주 판사가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과를 10일 안에 인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K마트의 마지막 풀사이즈 스토어가 곧 문을 닫습니다. 한 취재 기자가 물건은 모두 사라지고 향수만 남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남북한 사이의 도로와 철도 구간 일부를 폭파시키자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 보수 정권에 대한 분노의 상징, 그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스타그룹 뉴진스 멤버가 눈물을 흘리면서 국회 증언을 했다는 것도 세계 언론이 아주 자세히 보도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10월달이 정치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에는 잔인한 달입니다. 4월이 아니라 10월이 잔인한 달이고 그 잔인한 달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이제 3주일 남았습니다. 조기 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죠. 여론조사 관계자와 어피니언 리더들은 결과가 뒤집힐 만한 뭔가가 있을까? 이런 스토리에 대비하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떠한 October Surprise가 나와도 그냥 거품 생겼다가 꺼지고 말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모든 경합주에서 7개 경합주에서 전부 적어도 한 명의 무소속이거나 아니면 제3당의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빡빡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빡빡한지는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이럴 때는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조금만 가져가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라고 뭐 이런 때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뉴스 사이클은 본인에게 집중시키는데 한 이틀 사이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또 시카고에서 트럼프 후보가 주목을 받게 될 텐데 어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 굉장히 걱정하던 토론에서 끝나고 나서 바이든 후보가 물러나면서 이제 뭔가를 해리스 후보에게 줬죠. 해리스 후보는 기쁨의 전령사가 된 것처럼 몇 주일을 잘 달려왔습니다. 몇 주일은 더 되네요. 7월 21일부터니까. 달려오다가 이제 딱 그 뭔가가 막혀버린 거죠, 지금. 막혀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막힌 사이에 지난주에 쏟아져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후보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후보가 선거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그냥 기쁨의 전령사, 기쁨의 전령사만 가지고 되겠어? 내용도 있어야지 되지?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아, 인터뷰에 내용이 없잖아.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며칠 전부터는 바이든 캠프와 해리스 캠프, 오바마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뭉쳐서 민주당이 합쳐서 지금 선거 캠페인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끌어가고 있는데 바이든 측과 뭔가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영국신문 가디언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열심히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토론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난 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운동을 주도를 했죠. 그 뒤에 수십 년 동안 의회에서 함께 일을 했었던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가 지금도
지금까지도 아직 전화통화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마음속에 이제 서운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 후보는 같이 바이든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까지 이제 포용하면서 그들의 조언도 받고 가는데 바이든 대통령 눈밖에 난다던가 그리고 지금 부통령의 위치죠.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뭐 별로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는 그 두 사람의 사이라든가 이 두 캠프 측에서의 이런 여러 불편한 것이 이제 거기에 투입이 됐을 것 같고요. 뭐 해리스 후보도 본인이 열심히 공작해서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고 싶지 않은데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본인이 이어받았으니까 죄책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행복의 전령사, 조이풀한 무슨 캔디데이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허니문이 끝나면서 며칠 사이에 증명이 됐고 캠페인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해리스 측에서. 이 캠페인 접근 방식은 오히려 바이든이 하던 것과 비슷하게 갔거든요. 바이든 후보가 늘 얘기를 한 게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리스 후보가 들어오고 나서 그건 싹 사라지고 내가 그 침침한 어둠의 그런 캠페인이 아니라 밝은 것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아 거기까지만 통했구나 허니문이 하고는 바꾼 겁니다. 어제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후보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데 타운홀 미팅을 했고요.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점점 미국의 위협이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무척 불안정하고 이 사람의 그 권력을 다시 잡았을 때 여러 가지를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미국에 위험하다. 재선되면은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일 거야. 트럼프가 누군지 봤지만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잘해왔었던 거죠. 캠페인 할 때마다 해리스 후보 뭐 예를 들어 말을 더듬는다던가 여러 가지 웃는다던가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중간에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그런 식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의 빌미는 트럼프 후보가 박스 텔레비전과 일요일에 인터뷰를 했었던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바로 그 부분이죠. 외국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 일요일날 박스의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위스콘신에서 10월 달에 한 얘기 등등을 다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 사람들 이 라이벌보다 중국 라이벌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딱 이어서 편집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뭐 쉽게 진압할 수도 있고 방위군을 투입하거나 군인을 투입한다. 이 직접 한번 들어보시라. 얼마나 트럼프 후보가 위험한지.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그거 틀어주세요.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해리스 후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Please roll the clip. 클립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Those people are the enemy from within. The enemy from within. Those people are more dangerous. The enemy from within than Russia and China. The bigger problem are the people from within. We have some very bad people. We have some sick people, radical left lunatics. And I think and it should be very easily handled by, if necessary, by National Guard, or if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네, 필요하다면 방위군, 정말 필요하다면 군대를 투입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So you heard his words. You heard his words coming from him. He's talking about the enemy within Pennsylvania. 네. 미국 내부의 적을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 그 선거 유세장에서 해리스 후보가 말했습니다. This is among the reasons I believe so strongly that a second Trump term would be a huge
risk for America and dangerous. "미국의 대단한 위협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그 트럼프 후보의 그 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군대를 쓰겠다. 이게 나의 지지층은 평화롭게 모든 것을 할 텐데 상대방들이 어떠한 그 무슨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뭐 폭력적이라든가 그럴 때 군대를 투입하겠다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올리비라 그 투오제 씨가 트럼프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게 처음이 아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총을 쏜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트럼프의 시니어 자문이었던 케빈 캐럴 씨. 그가 재선된다면 그는 트럼프는 최악의 본능을 그 트럼프의 최악의 본능을 우리가 그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 임기 1기에는 본인도 정치계에 처음 들어오고 해서 사람을 쓰는데도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들이 트럼프의 최악의 본능을 멈출 수 있었지만 임기 2기에는 그런 것에 다 대비해서 사람들도 하고 뭐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같은 이 정치계 밖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최악의 본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협과 위험을 멈출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 쪽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제 그 누가 얘기를 했었죠? 교육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덜 받으신 분들이 이제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하니까 노동계층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임금은 작게 받으면서 어떠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물건값이 크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타격을 받으셨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은 히스패닉계나 흑인계가 과거와는 달리 그 공화당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하는 게 있었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물론 대신에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들이 또 민주당으로 가기도 한다. 그걸 이제 또 트럼프 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엘리트라고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여론 분석, 여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면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 후보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흑인 남성을 겨냥한 일부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 시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발표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시시콜콜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이 경제 번영의 도구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 융자를 해주고 직업 교육 또 흑인들만 유난히 많이 걸리는 질병 같은 것들이 인종별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다던가 또 기호용,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아마 네바다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실 텐데요. 해리스 후보가 특히 아시아계를 겨냥을 한 선거 이런 광고를 내보냈는데 네바다주에서 그런 경제 이슈 광고 네바다주에도 이런 히스패닉계 이런 뭐 식당업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임금 팁 받고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얼마나 아시아계 그 비즈니스에 차별을 돋는가 그래서 아시아계 이런 분들의 실업률 같은 것도 뭐 백인과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지금 하는 것 나는 반대로 하겠다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가 세금 보고를 쉽게 하도록 불필요한 번거로움은 내가 줄여드리겠다. 애리조나라든가 조지아,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이제 주요 경합주에는 이 아시아계 아메리칸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13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시아계에는 물론 하와이 원주민도 포함이 되고 무슨 뭐 퍼시픽 아일랜더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지금 박빙이라고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하나하나 속아낸다는 표현은 맞지 않네요.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가가서 조금씩이라도 표를 모아야지만 되는 지금 그런 형편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굉장히 모레 이슈가 되겠죠. 해리스 후보가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팍스뉴스는 트럼프 후보와 엄청 강하게
가깝기 때문에 주목이 되죠. 누군가는 아니 왜 박스와 인터뷰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에서 지금은 모든 그 위험 요소를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야지 된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공화당인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지적을 한 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해리스 후보가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엉겹결에 됐으니까 얼마나 뭐 본인도 당황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허니문 기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매체에 나와서 실수도 하고 실수도 하면 사람들이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렇지 뭐 처음인데 하면서 이제 이게 다져지고 그 사이에 해리스 후보는 자신감이 붙었어야지 되는데 지금 좀 그 여러 언론에 등장하는 게 조금 늦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패기 누난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후보는 싫어하는 공화당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후보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얕잡아 봐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도 이제 와서는 너무 좀 늦게 소극적이었어. 자신감이 없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쓸 카드를 다 써보는 겁니다. 위험이 돼? 그래도 팍스에 한번 나가보지 하고 내일 팍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대신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은 팍스에서 완전 그냥 드러내놓고 이제 친 그 트럼프 계열의 앵커는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것도 박스가 왜 해리스를 인터뷰해주냐고 엄청 비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스와 일요일에 1시간 동안 트럼프 후보가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군대를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도 그 뒤에 박스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했냐면 박스가 왜 민주당 사람들도 출연을 시키느냐 이런 비난이었거든요. 이런 거 다 사족이고 내일 팍스와 해리스 후보와의 인터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팍스를 보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매체가 많기 때문에 팍스 텔레비전 엄청 보고 팍스가 미국에서 다른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청률이 높은 그런 케이블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리스 후보에게는 엄청 중요하고요. 트럼프 후보는 국경정책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후보나 해리스 후보나 어떠한 정책을 얘기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지 지금 디테일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령 디테일을 얘기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정책에는 다 돈이 들어가고 대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그 공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그 디테일보다는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제 펜실베니아 오크스에서 그 엑스포 그 센터에서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요. 이 크리스티 노엠과 같이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사태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뭐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아베마리아라면서요. 아베마리아 좀 틀어달라고 하니까 아베마리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또 의료사고가 난 겁니다. 누군가 그 관중에서. 그러니까 또다시 아베마리아를 틀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후보가 그 특유의 아주 말랑말랑하게 얘기하는 분위기. 뭐 또 기절하고 싶은 사람 또 있나요? 뭐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뭐 타임 투 세이 굿바이 틀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라 브라이트먼의 타임 투 세이 굿바이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질문 누가 지금 질문을 듣고 싶겠어요 하면서 질문에 답하기보단 노래 틀기로 하자 하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본인이 요청을 해서 계속 나옵니다. 뭐 빌리지 그 피플의 YMCA 이런 노래 아니면 세네이드 오코너는 얼마 전에 숨졌는데 Nothing Compared to You. 트럼프 후보가 이 노래 틀은 거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레오나드 코엔 버전이 아니라 젊은 가수 버전이에요. 루퍼트 와인라이트의 버전으로 이런 노래. 뭐 그다음에 Guns N' Roses 노래. 이런 노래들로 30분 이상 결국은 이제 가만히 이제 트럼프 후보는 서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끝까지 있었던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뭐 음악 축제로 만들어 보자. 뭐 질문을 누가 지금 듣고 싶어 하겠는가? 뷰티풀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 대변인 스티브 청은 X에 이 행사를 너무나 모두가 너무 기뻐서 기절할 정도였다. 완전한 사랑의 축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캠프에서는 이제 트럼프에게 골림을 엄청 당하다가 트럼프 캠프 측을 골리는 이런 것으로 맞
대응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여기서도 연설을 한 30분쯤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났죠. 예정 시간보다. 보통 트럼프 후보는 1시간 반 이상 가잖아요. 본인이 그 이상 연설하고 하니까. 해서 중간중간 뭐 다시 그 양들의 침묵에서의 뭐 하니발 렉터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얘기도 하면서 네 가지의 트럼프 캠프에서의 좀 어정쩡하고 머쓱하고 이상했었던 그 장면을 카멜라 해리스 그 헤드쿼터 그 X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월 5일에 나가서 투표해라 아니면 조기 투표하든지 라고 얘기한 바로 그 이 장면의 클립이거든요. 들어보시면 It will be, I'll tell you if everything works out, if everybody gets out and votes on January 5th or before, you know, 네, 이 1월 5일이거나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은 날짜 같은 거 혼돈할 수 있죠. 뭐 이 카멜라 해리스 측에서도 이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본인이 딱 그 건강 성적표 내놓고 트럼프 당신도 내놔라 하기는 하지만 11월 5일인가요? 이번에 11월 5일과 1월 5일 정도는 뭐 충분히 그건 이제 혼돈할 만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해리스 측도 이런 것들 전에는 그냥 품위 있게 가자 뭐 이슈로 가자 이렇게 하다가 기쁨으로 가자 어둠에서 하다가 이제는 트럼프의 이 같은 실수도 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트럼프가 혼란스러워 보이던데 괜찮기를 바란다 뭐 오케이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한다는 것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져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용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뭐 자주 저는 아이 조금 있으면 알 건데 뭘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 시간에 조금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는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1월 5일 선거 치르면 결과 나오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도대체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추세 여론조사 기구가 수백 군데일 텐데 과연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때는 그래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 전문가 있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에 이제 뭐 혼돈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트럼프가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도. 그런데 오늘 그 네이트 콘이라는 그 뉴욕타임즈의 이 같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분은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이런 해석을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도 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하시는데.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그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니까 조지아주의 이제 조기 투표 오늘 시작되는가 보죠. 애틀란타 인근에 한국분들,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투표하세요. 그리고 또 요즘 하도 그 세상이 어지러워서 뭐 군대 얘기, 방위군 얘기, 뭐 트럼프 후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뭔가가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한가할 때 일찍 그 투표를 하시는 것도 많은 분들이 그 주변에서 권하시더군요. 오늘 그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다른 공화당의 동료들을 비난하는 이게 지금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의 일면에 큰 사진이거든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 조지아주의 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달에 이런 것을 정했죠. 만약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나서 그 개표 과정에서 뭔가가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뭐 선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 내지는 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하겠다. 이 선거위원회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위원장이 다른 이제 이곳이 이제 공화당이 많으니까 공화당의 위원들에게 우리의 이 권한이라든가 우리의 의무는 확실하게 하는 거다. 이 성개표를 우리가 다시 하고 뭐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법을 확실하게 지키는 거지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해서 9월 달에 오늘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그 인증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 전에 반드시 이것을 그 보고를 해야지 된다. 선거 결과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지아주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고요. 요즘 그 펜실베니아주가 너무 핫해서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뉴스에도 펜실베니아 2024 해서 트럼프 후보와 이제 그 해리스 후보의 사진이 크게 나오면서 아마 거의 제가 그 내부의 신문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사인 것 같아요. 해리스 트럼프가 이 키스톤 그 스테이트잖아요. 펜실베니아주가 거기서 이거 정말 많은 그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가 어제 7번째인가 그 펜실베니아주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역시 신문도 일면에 이 선거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아서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 일면에 그 칼럼 그 아니타 차브리아라는 칼럼 리스트가 트럼프의 말을 들을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F자 시작하는 거 두려움, fear라는 거, 그리고 fascist,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다, 뭐 앞에도 전해드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2018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엘살바도르, 뭐 IT, 뭐 남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슨 어디, 뭐 아주 가장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어를, 들어서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미국 사람들 50% 이상이 야 저런 언어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가 이미 그 자녀 떼어놓기 정책 그 국경에서 젖먹이 어린이와 엄마를 떼어놓는 그런 그 정책을 하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잔인했고 근데 6년 전에는 이게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순진했다. 지금은 정말 그 F자 단어를 이 fear 이런 두려움 뭐 이런 단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또 그 파시스트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일면에 실렸고요. 물론 아직도 템파베이 타임스 같은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일부에는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오 웬스데이가 돼야지 템파베이 스쿨은 다시 그 오픈을 하는군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gas는 어디 있지? Where is the gas? 뭐 이런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바로 이 내용은 뉴욕타임스 일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해리스 후보가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를 갑니다. 디트로이트가 유권자면에서 가장 그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있죠. 적극적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아랍 아메리칸 정치행동위원회가 미시건주의 본부가 있는 이 위원회가 30년도 역사가 더 됐는데 처음으로 어느 당이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양당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악을 선택하지 않겠다.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지 않겠다. 미시건주에서 정말 뭐 민주당의 결정적일 수 있는 표잖아요. 아랍아메리칸이 꼭 뭐 소수인종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공화당도 지지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하지 않겠다 했고 이런 바탕을 깔고 그 해리스 후보가 지금 미시건주로 가고 있고요. 오늘 뉴욕타임스 일면 최근 추세가 여론조사 추세가 트럼프 쪽에 유리하지만 선거는 더욱 타이트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네이콘 씨, 이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전문가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분의 얘기가 또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최근에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다가 전국적인 데에서나 아니면 경합주에서 이건 뭐야? 정체인데 트럼프 후보가 차고 올라가니까 내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게 믿을 만해? 왜냐하면 갑자기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냥 서서히 이렇게 추세로 간 게 아니라 지난주에 갑자기 쏟아졌기 때문에 이걸 믿을 만한 거야?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맞지 맞지 않을지는 맞을지 맞지 않을지는 선거 치러보면 알겠지만 이분은요.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사실은 부분적으로 어디서 트럼프 후보의 약진을 제일 먼저 보도한 그런 그 신문이기도 하고 본인의 자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를요. 그런데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 그룹이 아주 폭풍처럼 쏟아내놓은 결과가 평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증거, 징후가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의 그 결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지금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7군데 경합주에서 사실상 동률이다. 뭐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 한들 트럼프 후보가 이긴다 한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5개 주에서 7개 주 가운데 5개 주에서 차이가 1%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없었던 적은 2004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다.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힐러리 클린턴이나 바이든이 이때 이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건 진 거야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너무 상황이 달라진 것도 있다. 그런데도 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로 질 수도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 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힐러리 때는 선거 직전에 제임스 코미의 어떤 뭐 기소 여부 이런 것들이 나왔고 뭐 그리고 그 2016년이나 2020년이나 샤이 트럼프를 잡아내지 못하는 이런 그 어떠한 여론조사의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보강했다. 오히려 maybe 샤이 해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다만 지난 며칠 사이에 트럼프 후보가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오른 것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차이가 적기 때문에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서만 팍팍 뛰어오르면 이게 오르게 되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라 할지라도 큰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maybe 다음 주에 그냥 민주당 성향 입소스 뭐 이런 거 아니고 하이 퀄러티 여론조사 기구에서 해리스가 올라갔다는 이런 게 한두 개만 나오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또 바뀐답니다. 이 네이콘 씨가 얘기하기를.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하는 것을 보면은 위스콘신 1% 해리스 앞서고 미시건 1% 해리스 앞서고 펜실베니아도 1% 앞섭니다. 네바다에서는 동률로 나오고 조지아는 트럼프가 1%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도 트럼프가 1% 다 1%네요.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2% 앞서고 그래서 경합주 7군데 가운데 5개 주가 누가 이기던 1%포인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론조사가 틀리다면 어떡하는가? 여론조사가 틀릴 수도 있겠죠. 여론조사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를 과소평가했다면 샤이 트럼프가 너무 많았다던가 아니면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한 그런 흑인이나 히스패닉계를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블루월에서 북부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고 높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펜실베니아 같은 데 가져가면. 그런데 또 이 여론조사가 틀리는 게 반대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해리스 후보표가 덜 계산됐다면 이런 게 우리가 2022년도에 경험을 했습니다. 레드 웨이브라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엄청 빨간 게 물결을 칠 거야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때도 이유가 있었죠. 헬스케어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2022년처럼 오차이면 어떤가. 그때는요 2022년도 선거를 치르기 거의 마지막 무렵에 공화당에서 엄청나게 공화당 성향의 회사에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답니다. 대표적인 그 공화당 성향의 조사가 어떤 전문가는 여기 라스무스에는 공화당 선거 요원이에요 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이 실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라스무스 걸 아예 계산을 내 안 넣기도 합니다. 뭐 설명할 땐 넣지만 해서 라스무센과 트라팔가 라스무센과 트라팔가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다른 여론조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몇 퍼센트씩 다 이깁니다. 이런 거 이게 바로 2022년도에 레드 그 열풍이다 할 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었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이 후원을 하거나 돈도 뭐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예요. 물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이 네이콘 씨가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 성향에서 나온 것, 민주당 성향에서 나온 이런 여론조사 믿을 수 없고 방법론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는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요, 538이라는 신뢰하는 이런 곳, 그리고 유가브라는 영국의 여론조사기구, 유가브는 CBS와 같이 하죠. 이런 여론조사기구는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점 이상 받는데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뭐 월스트리트저널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런 데는 방법론을 보면은요, 방법론 읽다가 하루가 다 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성향이라든가 이 여론조사기구는 민주당 성향보다는 공화당 성향에서 팍 쏟아내는 게 조금 더 많으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투명성이 덜한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실적 완전히 다 틀리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여론조사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속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함께 나와서 여론조사도 때로는 편향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결론은 뭐 전국적인 추세나 이 경합주에서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팽팽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마음이 결정되신 분들은 뭐 조기 투표도 하시고 투표를 반드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트럼프를 후원하시던 해리스를 지원하시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전에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투표 당일에만 선거를 하라고 다 부정선거라고 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뭐 조기 투표하라고 하고 뭐 우편 투표 또 하라고 하고 좀 전에도 1월 5일 아니면 11월 5일을 잘못 말한 거겠죠. 1월 5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일찍 투표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후보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조기 투표 오늘 조지아주는 시작됐다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저도 막 선거 기사를 추리기도 바쁜데 이 기사를 아 내가 오늘 시간이 놓치면 오후에도 또 내가 뉴스를 보고 있겠지? 선거 뉴스를 하면서 놓칠 수 없다 해서 굉장히 긴데 다 읽은 기사인데 K마트 마지막 남은 그 full size 그냥 작은 K마트가 아니라 full size 그러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full size K마트는 그 full size K마트가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게 문을 닫는답니다. 그래서 막 1300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 향수 때문에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다시 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비즈니스의 추세를 말하기도 하고 향수에 젖어서 누가 부른 노래죠? 수십 년 전의 노래인데 아 제가 옛날 사람 맞아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본토에서 그 괌 같은 데는 아직 있는 거예요. 있을 예정인 거죠. 얼마 동안은지는 모르지만 이 미국 본토의 마지막 그 풀 사이즈 K마트가 곧 문을 닫습니다. 10월 20일인데 뉴욕에 있는 그 브릿지 햄튼에 있는 곳이래요. 1962년도에 그 K마트가 오픈을 했다고 하거든요. 미시건주의 가든 시티에서. 그리고는 86년도에는 그야말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디스카운트 스토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매가 1300마일, 뭐 마이애미라든가요. 거기 떨어진 곳에서 딱 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가면 안 되지. 추억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 K마트에 가면 저도 그렇거든요. 거기 피자도 팔고 했잖아요. 키친이 있어서. 거기서 막 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임신 테스트 기구도 팔았나요? K마트에서 샀고 두 자매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아유 이거 너무 힘드니까 K마트로 우리 피신 가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그 서른 한 분은 39살이래요. 안 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 이 K마트도 처음에 정말 융성했지만 수십 년 사이에 쇠퇴하는 것을 조금 기간을 그 뒀죠. 두면서 영화 더스틴 호프만을 얘기하네요.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간추려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맨 영화나 고전에서나 K마트가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박스 그런 거 살 때는 K마트에서 산다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마이애미의 작은 스토어나 아니면 괌과 아 이 두 자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이애미와 괌, 미국령 그 버진 아일랜드에 몇 군데 K마트는 있답니다. 사람들이요 통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물건이 다 비었어요. 사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케말트에 왔을 때 미국에 와서 처음 케말트 갔는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카트를 쇼핑 카트를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계가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엘리베이터가 엄청 크잖아요. 가구 같은 것도 날라야지 되니까 그것도 너무 놀랬고 문방구 용품에서는 저는 삼가에 있는 케말트에 많이 갔었는데 저 LA에 그러면 문방구점에 가면은 막 몇 시간이고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구경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저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미국에 와서 C자로 시작되는 브랜드의 그 헤어롤러를 K마트에서 사기 시작해서 그걸 쓰고 망가지고 쓰고 망가지고 엄청 다녔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도 그렇고 침구, 뭐 벽에, 초도 K마트에서 요즘은 막 지천이지만 K마트에 가야지 초들이 너무 종류가 많은 게 있었고 음식에서 패션까지를 다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잡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지죠. 물론 그 사라지는 데는 부실 경영이 있겠죠. 그 뒤에 이제 월마트가 가격을 싸게 하면서 오만 걸 다 팔았어요. 타겟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팔진 않지만 세련되죠. 뭐 향기도 좋죠. 타겟에 들어가면. 그러다가 아마존, 다 제가 걸어간 길과 똑같네요. 마샤 스튜어트의 뭐 여러 가지 가정용품 같은 것을 사려면 케마트에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케마트가 그야말로 이 세상에 멈출 수 없는 거인이 있어.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지만 거인도 멈춰진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2224개의 스토어와 직원이 24만 명이 있었는데 파산 신청했고 그 당시에는 소매업소에서 가장 큰 파산 신청이었고 나중에 이제 시얼즈와 합치죠. 합쳐서 둘 다 무너졌죠. 시얼즈도 결국은 파산 신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케마트의 참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작의 그 미시건 그 스토어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흑백 사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요즘에 완전 텅 빈 칼라 사진 모든 것은 다 가기는 가죠. 케마트도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는 두 가지 그 남북한과 연관된 것을 전해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외국 언론도 보도를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주목이 되고 이것도 역시 미국 대선과 연관이 있다는 뜻에서 전해드리는데 남북한 그 사이에 있는 그 도로 철도 구간 일부를 북한이 완전히 그 폭발시켜 버렸습니다. 이 폭발 장면은 많은 매체에서 전부 볼 수 있어요. 막 회색 이런 거 다 터지고 뭐 등등 개성 근처에서 오랜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도로와 열차길.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 언젠가는 하면서 희망의 상상의 길이기도 했죠. 경의선과 동해선. 이걸 이제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이 뭐 무인기를 평양에 띄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답변할 수 없다. 아직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안 나온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그 불만의 표현이다. 그 드론에 뭐 전단지가 들어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북한은 남한과 국경을 막 영구적으로 닫아버리고 뭐 방어시설을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이미 했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남북 관계를 끊고 그리고 뭐 평화 통일 그 목표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 1월 달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남한을 주적으로 지정을 하고 하나하나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더 긴장으로 갈 것인가? 해외에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남한에 대해서 선제적인 공격이라든가 대규모 공격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왜냐하면 남한이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단지 쭉 그 과거부터 보면 2000년대에 남북한 화해의 시대에 경의선, 뭐 동해선 이런 거 놔주고 그다음에 핵 문제 있고 나서 주춤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북한은 한국과 대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도도류표가 지금 역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계에서도 주목을 하고요. 뉴진스의 멤버가 국회에서 노동위원회에서 학대당했다고 증언한 것도 세계가 다 보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요. 한니 20살의 베트남계 호주인이 우리 하이브와 그리고 이제 뉴진스의 멘토인 민희진 대표 뭐 이게 이제
자회사가 있어서 해고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뒤에 뉴진스가 미니진 대표 다시 복직시켜달라 등등을 한 뒤에 이 하이브로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다. 이러한 것들을 그 한니라는 그 멤버가 얘기를 한 것이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자세히 보더라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막 시시콜콜하게 하이브 간부들의 차가운 시선, 다른 멤버들에게도 우리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등등 우리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미니진 대표를 감쌌기 때문에 등등의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은 그만큼 그 케이팝 한국의 그 대중문화가 세계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 한국 국회에서 이렇게 그 가수 뉴진스의 멤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할 때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빌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지금 이코노미 클럽 시카고에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더라도 이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정책은 트럼프 후보가 오면 훨씬 빚이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